파이널 퓨전. 너무 좋은데? 야, 진짜 멋있다. 벌려지면서 날개까지 뭐 꺾어주면서 왜 이렇게 내가 하면은 수갑 찬 거 같니? 편하게 보세요. 농장들을 완성.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 보여드릴 것인가. 용자 시리즈를 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자왕 가오가이거 포즈 플러스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가오가이거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 작년 가을쯤에 발매가 됐고 많은 분들이 좀 받기 전에 딱 받았으면 짜잔 하고 보여드릴 텐데 제일 꼴찌로 받아가지고 조금 김빠져가지고 해를 좀 넘기게 됐습니다. 작년 5월쯤에 센티넬에서 나온 제네시 가오가이거를 보여드리면서 발매가 되는 대로 또 보여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서야 보여드리게 됐고 포즈 플러스에서 약간 풀 메탈, 풀 합체 변형 시리즈로 나오게 됐습니다. 가격은 60만 원대, 정확하게는 이제 5만 8천엔 발매가 됐고 저는 50만 원 아마 후반대 정도에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검색을 해보니까 미개봉 중고가 한 50만 원 중후반대 거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박스가 센티넬 제네식 가오가이거보다는 훨씬 큽니다. 60만 원짜리 치고는 조금 작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센티넬 제네식 가오가이거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거는 이제 60만 원 치고는 박스가 너무 작아서 당황했었거든요. 가오가이거 써있고 디바이딩 드라이버를 이렇게 왼손으로 쫙 올리고 있는 요 장면이 있고 여기에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합체가 된다. 프로텍트 쉐이드도 있다. 파이널 퓨전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이드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도 이런 식으로. 제가 듣기로는 반다이 초합금 시리즈보다 합체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소문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트랜스포머 변신부터 해가지고 변신이 아니고 변신. 변신 합체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잘한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좋아한다고. 와, 겉에 박스는 지스톤의 이런 녹색 에메랄드빛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 설명서 뒤쪽에는 프로텍트 쉐이드 이펙트 파츠라고 해야 되겠죠? 네, 거기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열어볼게요. 오, 또 설명서가 하나 더 나오고 안쪽이 꽉꽉 차서 파이널 퓨전하는 그 느낌을 박스 내부에서 준 것 같습니다. 여기는 1층 구성이고 여기는 2층 구성인데 벗겨보면 디바이딩 드라이버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이쪽에 위쪽에는 주먹 파츠라든지 이런 클리어 파츠랑 라이너 가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손 가는 대로 스텔스 가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가이거. 내일 할 줄 알았다. 뭔가 꺼내야 될 것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 뭐가 뭐 덜렁덜렁하네요. 와, 이건 뭐야? 쇠땡이가 또 하나 들었어요. 쇠땡이. 이게 스탠드인 것 같아요. 스탠드, 그죠? 스텔스 가오는 손 파츠를 또 수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먹을 쥔 손이 한 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손이 이 안에 이제 수납이 돼야 되는 거고 건지 가동 손이 또 한 쌍이 들어가 있고 헬랜드 해븐을 할 수 있는 손이 또 한 쌍이 들어가 있어요. 손이 일단 세 쌍이 들어있는데 수납되는 손은 이렇게 주먹 쥔 손 하나다. 뭔가 덜렁대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이렇게 열려요. 핀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핀을 꽂아주는 거는 12인치 그런 피규어들처럼 손목핀을 또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돼 있고 아우 경쾌한 소리와 함께 이렇게 프로텍트 쉐이드라든지 디바이딩 드라이버를 꽂을 수 있는 4개의 구멍들이 보이는 그래서 보통 이제 디바이딩 드라이버나 프로텍트 쉐이드는 왼손으로 하고 골디마그를 꽂거나 브로큰 매그넘은 또 오른손으로 하고 양손잡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벌려서 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 이렇게만 하면은 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네. 사훈아 대충 할 거냐? 끼울 수 있는 이 파츠가 이렇게 열어주고 거기에 이 친구를 슬라이딩으로 넣어주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열어서 안쪽에 요 돌아갈 수 있게 돼 있네요. 요거를 돌려줍니다. 그러면 바깥쪽으로 이 친구가 나오게 되죠. 꽂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덮개 파츠가 또 있어요. 요걸로 가오가이거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또 가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 감쪽 같죠? 여기 지금 이게 구멍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아,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3G 마크 여기에 보니까 그 쇠막대를 꽂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꽂아주면 아주 가오 있게 이렇게 딱 서줍니다. 포즈 플러스의 가오가이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민자? 그런 가오가이거보다는 각이 많이 지고 기계적인 느낌이 조금 더 있어진 것 같아요. 위쪽에도 보시면 둥글둥글했던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커진 느낌, 조금 더 이렇게 각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패널들이 전개가 됩니다. 3단 빠지네요, 3단. 하나, 둘, 셋 이렇게 3단이 빠지네요. 여기 열리는 부분은 날개 각도를 조절하기 위함이고 이 친구는 그린앤골드로 딱 패널들이 보이게 이런 스포일러도 움직이죠. 헬앤드 해븐 하면서 앞으로 콱 나갈 때 뒤에서 그거 촥 나가잖아요.
그걸 표현해 주려고 플랩도 열려요. 그래서 열리고 닫히고 이런 느낌들. 앞쪽으로 봤을 때 레이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랑 앞에 콕핏도 표현을 해줬습니다. 콕핏은 막혀 있네요. 그 다음에 귀엽습니다. 라이너 가오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이너 가오 어때요? 여기서 사실 호불호가 조금 많이 갈립니다. 왜냐하면 이 기차 자체가 원래는 굉장히 길고 날렵해요. 근데 뭔가 조금 짧고 그쵸? 좀 통통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약간 천하장사 소세지 정도의 딱 크기. 하지만 합체했을 때 어깨 깡패의 역할들을 제대로 해준다곤 하거든요. 근데 이건 실물을 또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창문이 없어지고 클리어 파츠들이 두 개씩 들어가고 요즘 기차는 아니고 우주로 가는 기차 느낌이 조금 있어요. 부지런히 올라옵니다. 드릴가오가 있습니다. 들었을 때 느낌은 반다이 드릴가오보다 좀 가벼워요, 오히려. 저는 굉장히 묵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묵직하진 않아요. 이렇게 양쪽에 작은 해치들을 오픈을 해주면 이렇게 맞물려서 꽂아질 수 있는 거예요. 뒤쪽은 없어요, 앞에만. 오, 뭔가 부러질 것 같아. 제가 잘 못 꽂았나요? 제대로 꽂아주면 안정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발바닥은 합금인데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플라스틱 느낌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궤도 안쪽은 또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궤도가 하나로 원래 되어 있어요. 반다이에서는. 근데 여기는 아예 네 개, 그래서 총 여덟 개로 이렇게 작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괜찮아요. 약간 멋있어요. 그리고 아, 콕핏이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두 개 두 개 구멍 뚫려 있잖아요. 그래도 각은 졌지만 뚱뚱한 것보다는 좀 낫다. 자, 이렇게 세 개의 가오 머신들이 있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기체 중에 하나죠. 가이가 되겠습니다.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장난감들이나 원작에서는 조금 동글동글한 느낌이 조금 있는데 샤프해진 느낌입니다. 막 기계적인 느낌? 각이 많이 져 있다. 하체가 좀 크고 상체가 좀 작고 얼굴은 또 훨씬 작다. 합체 때 얼굴을 딱 꽂아야 되기 때문에 작은데 보통은 프로포션용 헤드를 넣어주거든요. 근데 그 헤드를 넣어주지 않았고 이 파츠만 이렇게 하나 더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는 파츠와 얼굴을 또 이렇게 빼주면 은하철도 999의 선장님처럼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하면 입을 벌리고 있는 그걸 하나 더 넣어줬습니다. 귀찮으니까 입 벌린 걸로 하고 있을게요. 초심 잃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앞에 사진을 보니까 여기 옆에 사이드 스커트는 접혀야 되네요. 이렇게 뒤로 돌려서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뒤로 돌리면 옆이 깔끔해진 모습. 여기는 가오가 이거로 합체했을 때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뒤로 뒤집어주면 됩니다. 이런 뒷부분 자체도 그죠? 생략하지 않고 몰드 처리해주고 에메랄드 이 녹색과 골드가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가이거가 지금 보면 손 자체가 퓨전할 때 손 그죠? 쫙 펼치다 못해 거의 뒤로 꺾여있는 이 손 파츠를 기본적으로 한 쌍으로 넣어줬는데 이거 외에도 주먹을 꽉 쥔 손 한 쌍이 들어가 있고 무기가 들어갈 수 있는 주먹 쥔 손 파츠 이렇게 세 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인데? 아, 여기 무기가 하나 더 들었습니다. 윌라이프입니다. 윌라이프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꽂아주고 아, 이거 어떻게 한번 포징 한번 해봐. 아, 잠깐만. 우와, 소리 들리십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데? 이 소리. 아, 굉장히 손맛이 좋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빡빡하면서도 경쾌한 라쳇 관절 소리가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겁니다. 나이프를 이렇게 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가이거를 이제 갈레온으로 한번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변신 갈래? 갈레온! 오케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사자로 변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머리 위에 여기 빔을 뒤로 넣어줍니다. 얘를 통째로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열어주면 얼굴을 뒤로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닫아주고 사자의 머리를 이렇게 좀 빼줍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아,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구나. 그럼 얘도 돌려줘요. 앞쪽에 금색 어깨 쪽 부분을 돌려주고 여기랑 딱 맞춰주면 됩니다. 얼굴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면서 로봇 모드일 때 이 등 쪽이 갈레온에서는 배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얘를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준 상태, 그리고 아까 스커트 다시 내려주고 자리를 좀 잡아주고요. 그리고 얘는 그냥 꺾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꼬리입니다. 꼬리는 이렇게 빼서 얘를 한 바퀴 돌려줍니다. 꼬리 관절은 하나, 둘, 세 개의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관절들이 굉장히 자유도가 좀 높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지는 것도 됩니다. 약간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죠? 멋있어! 야, 입도 벌려줘! 와! 하면서 이야, 이렇게. 요 친구 다시 로봇 모드로 변신을 시킨 다음에 드디어 합체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바로 한번 합체를 하기 전에 요거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스텔스 가오와 이 친구를 한번 합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킹할 때 필요한 이런 옵션 파츠들 까만색이 6개나 있습니다. 지그자처럼 생긴 요 파츠를 일단은 여기 결합을 해줍니다. 이렇게 꽂아줘요. 얘를 그냥 여기에 꽂네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가운데 돌기 부분에 딱 맞아지면 이렇게 합체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드릴 가오도 한번 또 붙여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 요 커넥터를 다시 닫아주고 얘들은 열 때 살짝 이렇게 눌러서 열어주는 것 같고 안쪽에 주황색 느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요거는 실제로 가이거와 드릴 가오가 합체할 때 열릴 때 이 안쪽 내부가 연기도 막 이렇게 나면서 그 안에 주황색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표현을 해주려고 노력을 좀 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냥 몰드처럼 보이는 건데 요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빠져요, 쉽게. 그럼 이거는 이대로 이제 꽂아서 들어가면 되는 거고 도킹 옵션 파츠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팔에다가 얘를 장착을 해주는 겁니다. 아, 이렇게 열어서 합체를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를 더 꽂아주는 거예요. 옵션 파츠 중에 두 개를 이렇게 결합해주고 그 상태에서 또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또 하나 더 넣어주면 요거랑 이제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얘를 꽂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꽂으면 되네요. 굉장히 쉽게 잘 들어갑니다. 한쪽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다 보여드려야지. 초심 잃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찮아하고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 발을 꽂는 요기를 여기에 꽂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드릴가오와 스텔스 가오를 다 합체시킨 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 파이널 퓨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퓨전!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편집해 주세요. 파이널 퓨전! 파이널 퓨전! 그러게라 또라이!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합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스 가오는 다시 이 친구들 넣어주고 헤드를 꺼내줍니다. 헤드도 통짜가 아니네요. 그리고 앞에 딱 씌우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러면 이제 이 헤드가 굉장히 대두가 되거든요. 오히려 비율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이거의 헤드를 굉장히 작게 만든 이유는 합체했을 때의 비율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돼요. 손을 한번 꺼내줍니다. 이렇게 돌려서 손이 나와요. 실제로 반다이 초합금 시리즈는 만화 영화상의 그 합체 느낌을 그대로 표현을 해줬어요. 열면 이렇게 돌면서 촥 주먹이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돌아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느낌들을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그냥 합체했을 때 예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려주시고 돌린 상태에서 다리는 다시 돌아서 접어주고요. 다시 얼굴을 또 넣어줘야 되겠죠. 헤드가 한번 빠지고 그 뒤에야 이 친구가 열려요. 그리고 등판을 오픈을 해준 상태에서 넣어주고 넣어주고 그리고 얘도 이렇게 뒤로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뒤로 뒤집히는 부분은 만화 설정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이쪽으로 통과가 돼서 라이너 가오가 딱 들어가는 게 만화 영화상의 설정인데 이 친구는 얘를 그냥 벌려줍니다. 그냥 벌려주고 여기에 그냥 얹을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화 영화에 합체되는 과정들은 그냥 무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너 가오를 한번 변신을 시켜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살짝 이렇게 벌려주면 늘어나요. 객차에 뒷부분을 돌려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뒷부분을 이렇게 돌려주고요. 그러면 안쪽에 내부 프레임이 보이죠? 그 상태에서 얘를 이런 식으로 뚜껑을 앞에 뚜껑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밀어서 올려주시고 얘네들도 단차를 딱 맞춰줘서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도 살짝 두꺼웠지만 이렇게 올라가면서 더 두꺼워진 느낌이 있죠. 이러면서 이제 어깨 깡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전환이랑 연결하는 파츠들이 이렇게 바퀴를 벌려준 상태에서 얘를 꺼내주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열었을 때 아, 전개 기믹이 있습니다. 아래쪽 여기를 열어주면 여기가 튀어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두꺼운 부분을 더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 이제 얹어주면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 이렇게 구부려줄 수 있는 부분이 어깨를 이렇게, 그죠? 헤렌드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합체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얼굴이 올라와주고 닫아주면 어깨를 뒤쪽으로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이 상태. 여기서 이제 얘를 다시 뒤로 젖혀줘서 만들어줍니다. 이제 뒤를 꽂아주면 됩니다. 동그랗게 반달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거기랑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조금 힘을 줘서 꽂으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신에 주먹은 열중
자세로 나와 있기는 해요. 요거는 감춰지지는 않고 혹시나 이게 좀 거슬리신다면 주먹을 빼버리셔도 무방은 합니다. 이 상태에서 머리를 이렇게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약간 역순이긴 합니다. 약간의 편법이에요. 이렇게 꽂아서 얘를 먼저 마무리해줍니다. 이렇게 딱 들어가면 오, 그 상태에서 여기를 꽂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안정적으로 얼굴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렇게 갈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서 맞춰서 이제 꽂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한번 꽂아볼게요, 제가. 꽂고 나니까 약간 이 갈기가 뭔가 사자 느낌은 좀 아니고 털이 좀 잘린 느낌이에요, 그죠? 원래는 뾰족뾰족하잖아요. 근데 뾰족뾰족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예쁜 것 같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원래 멋있는 건데 다리가 없으니까 좀 볼품 없어요. 여기 약간 이렇게 했을 때 상체는 일단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다리는 같아요. 여기 이런 식으로 발을 쫙 펴주고요. 여기 이제 합금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양쪽을 딱 펴주고 여기를 뒤로 이렇게 열어줍니다. 완전히 젖혀지네요, 그죠? 원래는 그냥 이렇게 살짝 얘가 나온 상태에서 그냥 딱 꽂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다리도 원래 아래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그죠? 딱 신기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꽂는 느낌보다는 밀어넣어서 넣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더 센 것 같고요. 코핏을 약간 바깥쪽으로 밀어주고 이렇게 더 밀어줍니다. 안에 공간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요 돌기를 회색 쪽 보이는 여기 돌기에 이제 꽂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스크래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스크래치를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어떡해. 약간 무릎 구부려볼까? 잘한다. 잘 들어갔어. 어휴, 고생했다. 요렇게 딱 들어갑니다. 스크래치 없이 하는 방법은 살짝 무릎을 좀 구부려요. 아래쪽에서 여기 윗부분으로 보시면은 여기 좀 튀어나오잖아요. 여기를 이 종아리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네요. 이 아래쪽으로 일단은 무조건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포인트는 일단 얘가 들어가게 해서 딱 꽂아주고요. 밀어넣어서 들어갔죠? 그 상태에서 얘를 조금 맞춰서 발목을 밀어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얘를 닫아주면 됩니다. 근데 얘도 그냥 닫아지는 게 아니네요. 종아리 뒷부분을 여기 꽂는 부분이랑 여기를 연결해서 딱 맞춰주면 됩니다. 요거 맞춰주는 게 쉽지 않네요.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발목 관절 자체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도 라쳇으로 딱 돼 있어서 다리를 벌리고 들어갔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어가집니다. 오, 멋있습니다. 야, 진짜 멋있다. 이거는 리파인 된 게 더 멋있는 느낌은 있어요. 오프로 스튜디오에서 나온 맥한더 부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맥한더 부위는 굉장히 많은 리파인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투박한 맥한더 부위에 비해서 굉장히 멋있어졌어요. 근데 멋있긴 멋있는데 원작이랑 많이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리파인 됐지만 그냥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가오가 이거고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리파인이긴 하지만 원작을 너무나 훼손시키지 않을 정도의 가오가 이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뒷모습은 오히려 이렇게 더 멋있습니다. 이렇게 벌려지면서 날개까지 뭐 꺾어주면서, 그쵸? 더 멋진 동작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뒷부분도 이렇게 열어주면 추진장치를 딱 주는 듯한 느낌. 디테일합니다. 사진 보고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이거. 한쪽 무릎 꿇는 거 이런 거.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아, 사진으로만 그냥 해놓은 게 아니네요. 실제로도 구현 가능하네요. 자, 그러면 이 합체한 상태에서 헬핸드 헤븐과 디바이딩 드라이버 프로텍터 쉐이드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딩 드라이버 되겠습니다. 보시면 요거도 리파인이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형에서 좀 각진 부분으로 바뀌었고 이런 부분들도 뭔가 통짜에서 날 부분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원래는 완전 그 노란색 차지되는 거 짜자자작 이건데 노란색 클리어 파츠를 넣었지만 조금은 작아진 느낌은 있고요. 여기 이제 요 내 귀퉁이를 왼손잡이니까 여기에 꽂아주면 되는 겁니다. 아, 요게 요쪽에 이렇게 녹색 클리어 파츠를 꽂은 상태에서 이 주먹을 핀과 함께 빼주네요. 빼주고 얘를 여기 맞춰서 꽂아주면 되는 겁니다. 딱 맞네. 기가 막히네. 근데 손이 약간 이 주관절은 좀 처집니다. 여기 팔꿈치 관절은 조금 처지네요. 이런 식으로 들었을 때 하늘을 향한 이런 포즈들은 좋아요. 그리고 프로텍트 쉐이드도 한번 해볼게요. 프로텍트 쉐이드 전용 손 파츠가 있네요.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꽂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디가 어디냐 이거. 일단은 뭐 그냥 꽂아보겠습니다. 아, 여기 안에 G스톤 문양도 들어가 있어요. 입체적입니다. 그대로 여기를 살짝 밀어서 꽂아주면 프로텍트
쉐이드 해서 옆에서 봤을 때도 이런 파츠가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단단하게 이 네 개의 핀으로 고정이 됩니다. 아니 위에 보니까 여기도 클리어 파츠 넣어서 안쪽에 이렇게 넣어줬네. 이런 부분들도 진짜 멋있네요. 이거 뭐 외롭게 뭐가 하나 남아서 뭔가 봤더니 여러분 이거 승리의 열쇠가 있습니다. 승리의 열쇠를 어디다 쓰냐 찾아봤더니 이렇게 손틈이 안 들어가는 부분 분리하는 그 도구네요. 경사가 져 있는 거 있죠? 딱 꽂아서 뜯을 수 있게. 이런 건 아이디어가 좋네요. 전지가동손이 아까 하나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또 여기 이렇게 꽂아주면 헬 앤드 헤븐 해서 들어가 있고 여기에 헬 앤드 헤븐 파츠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깨 관절을 이제 아까 앞으로 구부릴 수 있었던 그런 건데 갈기를 위로 최대한 좀 올려주고 이렇게 닫아주면 오 이렇게 구부정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구부려집니다. 그 상태에서 팔을 올려주고 아 이건 하고도 남네요. 그죠? 팔을 모으고도 남아요. 억지로 갖다 끼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 왜 이렇게 내가 하면은 수갑 찬 거 같니? 아 얘 아까 더 멋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뭐 파츠들 다 보여드렸는데 이거 하나 남았거든요. 이렇게 남은 거. 이게 보니까 브로큰 매그넘 할 때 쓰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손파츠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이 스텔스 돌려놨던 거 이 친구를 이용을 해서 약간 돌려주고 얘를 여기 꽂아주네요. 그죠? 그러면 추가 도킹 옵션 파츠가 여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얘를 돌려주면 그죠? 브로큰 매그넘이 되는 겁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반다이 DX 초합금과 반다이 DX 시리즈 두 개를 한번 같이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크기는 어떻습니까? 초합금과 비슷한 크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날개 자체는 전개를 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크기입니다. 하지만 얘를 다 줄여놓으면 이 친구가 더 큰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밋밋한 느낌에서 굉장히 많이 우락부락한 느낌들을 앞뒤로 분명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 포즈 플러스 메탈 시리즈의 가오가 이걸 한번 보여드려봤는데 만족도, 사용감, 변신 손맛 다 너무나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합체 변신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유튜브 영상들이나 이런 조립 설명서들 자세히 보시고 조금씩 하시다 보면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어렵진 않아요. 트랜스포머 극악의 난이도 변신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 변신 자체가 그렇게까지 뭐 어렵진 않았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일단은 DX 초합금과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두 배 가까운 가격 차이거든요. 그 정도의 뭐 가격 차이를 할까? 근데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히 비싼 값은 한다라고 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완벽한 변형 합체가 되는 것도 너무 좋고 만들어놨을 때의 이런 프로포션이 진짜 너무 훌륭하고 전체적인 이런 관절들도 주관절 떨어지는 거 그 정도가 좀 아쉬웠지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준 흔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들의 그런 라인들을 양각, 음각으로 막 몰드도 굉장히 많이 돼 있고 채색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 특히나 이런 패널 라인들이 너무나 예쁘게 잘 리파인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합체 과정들까지 좀 신경을 쓴 친구라면 이 친구는 완전히 완성했을 때 이런 프로포션을 좀 중시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체 고증은 이 두 친구들이 훨씬 더 잘 맞고 이 친구는 그냥 봤을 때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댓글로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